네, 진짜 가죽이라든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 압구정 갤러리아에 와 있습니다. 압구정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너무나도 자주 오는 곳이죠. 다양한 또 백화점들이 있지만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명품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쇼핑하기가 편한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냐면은 여러분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혹시 뭐 명품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들이 에루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루샤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압구정 갤러리아에는 그 에루샤라는 브랜드가 다 있고 그 외에도 좋은 명품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1만 구독자가 돼서 11만 구독자 이벤트를 이곳에서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예. 네. 구독자분들한테 에루샤 사주시려고요? 아니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도 좋은 브랜드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오늘 살려고 한 브랜드는 그 브랜드보다 역사가 더욱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몇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바로 호레르바주입니다. 호레르바주는 또 파리에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매장도 자주 와서 이 브랜드가 좋은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레르바주가 또 감사하게도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호레르바주 매장을 소개를 하면서 11만 구독자 이벤트를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제가 어떤 매장인지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한번 좀 천천히 들러가도 될까요? 네, 천천히 네.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조금 눈에 띄는 게 여름이네요, 여름. 굉장히 또 핑크핑크한 아이템들도 많고, 뭐, 이런 PVC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이구. 뭔가 조금 여성분들이 이제 바닷가라든지 뭐 휴가 갈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고, 특히나 아이 있으신 엄마들도 가방이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다 보니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가방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79만 원. 제가 또 포레르바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뭐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대가 요즘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포레르바주는 조금 리즈너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의 선물로 지갑을 구매를 할 텐데, 지갑도 여러분들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명품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귀엽다. 이런 아이스크림. 이런 거딱 달고 다니면 너무 센스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남성 가방이 있습니다. 이런 보스턴 백도 이제 저희가 또 하늘길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때딱 들고 다니면은 너무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또이 가방이 매력적인 게 이런 이때 노란색으로 배색 처리라든지 이런 로고색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퍼 부분에 포레르바주가 색을 진짜 잘 써요. 뭐 안감 색상이라든지 지퍼의 이런 배색이라든지 이런 색감을 굉장히 또잘 쓰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가방 한번 착용해봐도 될까요? 네. 요즘 또 남성분들도 크로스백 굉장히 많이 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맸을 때는 요런 느낌이 나는 가방이고, 보니까 크기는 약간 핸드폰이나 지갑, 차키, 담배 요 정도 딱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178만 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격이 좋다고. 요즘 이런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을 찾는다고 하면은 200만 원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요거 고민하고 있어요. 키풀.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키플 같은 경우는 하나 있으면은 정말 잘 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을 때, 키플 1년에 뭐 여행 몇 번이나 간다고 조금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행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죽에 좋은 가방 키플 하나쯤 있으면은 정말 잘 쓰긴 합니다. 이것도 이쁘다. 노트북 정도 딱 들어갈 만한 크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총이 있죠? 이 총이 왜 있냐? 왜 있을 것 같아요, 영구 씨? 총을 넣으라고? 약간 무서운 상상을 하시네. 이 브랜드가 근본이 무기를 만들던 브랜드예요. 제가 아까 300년 된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0년 전에는 굉장히 또 전쟁이 많던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왕실에 이 무기를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무기를 또 납품을 하다가 왕실에서 이 브랜드의 퀄리티나 이런 뭐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이 브랜드를 조금 후원을 해줘서 이 브랜드가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가죽 브랜드로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만큼 이 프랑스 왕족도 인정한 브랜드다. 그럼 뭐 말다 했지 사실. 너무나도 좋은 브랜드지. 자, 그리고 클러치. 아, 제가 얼마 전에 클러치 드는 남자를 여자들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와 진짜 약간 반반 의견이 엄청 세더라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포기를 해야 돼. 반대로 여자분들은 아 정말 좀 보기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진짜 그만큼 편하기는 해. 그건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성분들이 되게 클러치를 그만큼 많이 선호하지 않나. 이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125만원 이거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이제 조금 클러치와의 차이가 이 가운데에 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뭔가 심심하지 않은 그런 매력을 주는 것 같고, 전체가 다 포레르 바주의 로고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커버는 또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클러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네, 스트랩 달려 있던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클러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냥 클러치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쪽도 한번 보면은 선글라스도 있네요. 아이웨어도 하고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이제 선글라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안경 케이스인가요? 안경도 나오고 아니면 작은 뷰티 파우치로 나오는 그런 거 진짜 괜찮다. 약간 여성분들 화장품 같은 거 보관하기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은 285만원 285만원 근데 진짜 가죽이라든지 이런 마감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가죽 질감 한번 만져봐. 여기 옆에도 한번 어때? 좋아. 약간 영혼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뜬금없이 물고기가 있어요. 왜 물고기가 있냐? 이 포레르 바주의 이 로고가 이제 에카이유 패턴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레르 바주의 시그니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곳에 온 이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런 뭐 가방 사드릴 수 있죠. 사드릴 수 있지만 가방은 사실 안 드는 남성분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사기 위해서 지갑은 뭐 남성분들 다 하나씩은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지갑에는 좀 힘을 주고 싶잖아요. 좀 지갑만큼은 좀 좋은 지갑, 명품 지갑을 쓰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좋은 지갑에 돈을 보관을 해야 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앞으로 더욱더 부자가 되시라고 제가 좋은 지갑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또 지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또 포레르 바주가 이제 가죽 브랜드라서 뭐 카드 지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반지갑이나 중지갑, 장지갑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갑은 얼마 정도 할지. 요 가격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요게 가장 저렴하겠죠? 네, 카드 포켓이 4개로 구성된 제품이고 51만원이에요. 51만원. 보시면은 약간 이런 제가 아까 배색이 되게 이쁘다고 했잖아요. 이런 노란색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갑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 제가 전에도 포레르 바주 이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컨텐츠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그 고땡땡 브랜드를 카피한 거 아니냐.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루샤보다 역사가 더욱더 오래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땡땡 브랜드보다 더욱더 오래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런 카피 브랜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게 아까 51만원 그리고 요건 얼마예요? 명함지갑으로 나온 제품이고 56만원 56만원 네. 근데 보시면은 또 색깔이 되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지갑 뭐 가장 많이 쓸 것 같아요 남성분들. 요거는 가격이 76만원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것도 너무 위트 있지 않아? 약간 카드 뺄 때 좀 더 편하게 빼라고. 그리고 이제 카드 슬롯은 6개가 있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폐 수납 공간까지 또 이런 지갑도 있습니다. 요거는 카드를 하나 더 많이 꽂을 수 있네요.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동일하세요. 7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지갑까지. 장지갑은 뭐 지폐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겠죠.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79만 원. 그래서 50만 원부터 이제 79만 원까지 있습니다. 요즘 네. 현금을 많이 안 쓰고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 지갑을 좀 사고 싶어요. 어느 컬러가 인기가 많아요? 블루랑 그린 컬러를 제일 많이 선호해요. 아, 제일 이쁘긴 해.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이 두 컬러도 너무 이쁘긴 하지만 그레이 컬러, 이 그레이 컬러가 너무 이뻐. 자, 그러면은 추천해 주신 블루, 그린, 이거 그레이. 아, 근데 딱 이 세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준비해 드릴까요? 여섯 개 하면은 얼마죠? 계산기를. 아, 네네. 한번. 다 해서 321만 원. 321만 원. 아, 근데 뭔가 여섯 개보다는 또 행운의 7. 일곱 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하나는 그럼 반지갑으로 한번 가볼까? 요거는 가장 무난한 블랙으로 한번. 그래서 이렇게 7개 이쁘게 좀 포장해 주세요. 이쁘게 포장해 주세요. 또 이제 사실 명품이 좋은 이유가 또 이런 뭐 서비스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포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심하고 이쁘게 잘 해줍니다. 아, 이쁘다. 이 리본 봐. 리본에서 벌써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 쇼핑백 색깔도 너무 이쁘다. 저희가 포장을 해드릴 때 네. 시그니처 컬러인 옐로우 컬러랑 구매하신 제품 컬러로 리본으로 색상을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갑 안에는 초록색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포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지갑 3개, 명함 지갑 3개, 반지갑 하나 이렇게 7개를 구매를 했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포장 쇼핑백 컬러는 다 똑같지만 리본 색깔이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지갑에 있는 컬러랑 이 리본 색깔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도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명품이라는 그 급을 나누는 게 되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근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리티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고, 프랑스 왕족에서 사용을 하던 브랜드이다 보니까 뭐 명품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 너무나도 완벽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아, 당연히 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명품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소성. 이 희소성이 누구에게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흔한 우리 뭐 신발로 따지면 요즘 나이키, 덩크 정말 길 가다가 하나씩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흔한 아이템들은 저는 조금 꺼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처럼 조금 희소성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프레르빠주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브랜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과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프레르빠주는 이제 압구정 갤러리아 웨스트 1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쫀알 되세요.